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에 더해서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까지 주식시장에 호재가 연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조금씩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2560선을 회복한 가운데 당분간 유동성 효과로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이찬우 대표님, 내일장은 좀 어떨까요? 일단 미증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시장에도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소식도 또 이제 증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지수 5일선 타고 오르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찬유 대표님 긍정적인 내일 시장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허 대표님은 내일장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 이번 주 또 가장 큰 특징은 그 코스닥이 850선을 이제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컸던 그리고 또 가장 오르지 못했던 코스닥까지 이제 상승 추세로 재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 랠리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로봇, AI, 2차 전지 중심의 이제 2차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코스닥이 이제 밀린 숙제를 하러 가는 건데 이제 930에서 950선까지의 이제 그 포트를 편성하는 기술주 중심으로 편성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에 밀린 숙제를 하는 분위기.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전략과 더불어서 종목을 이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두 분이 숨겨오신 종목을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요, 허예남 대표님의 AI 반도체입니다. 자, 허 대표님의 AI 반도체 사랑. 그래서 이제 닉네임도 이제 뒀죠. 반도 허예남 대표님으로 네. 부르기도 했는데. 자, 앞서서도 이슈 후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자, AI 반도체를 키워드로 준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 3주 연속 제가 이제 AI 반도체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세를 이제 임박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반도체 자체적으로 이제 업황 바닥 통과 기대감이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 또 이제 인텔까지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 확대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섹터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HBM 관련주,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 관련주, 그다음에 또 CXL 관련주까지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긴축 종료와 내년 상반기부터의 이제 인하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더 붙어주면 지금까지 11월보다의 더 큰 이제 시세가 이제 표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주 연속 반도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수익률 상위 1% 반도 허 선생, 허예남 대표님의 반도체 토픽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오늘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 먼저 한번 이제 갖고 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한 관점 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AI 반도체의 핵심인 이제 NPU IP 그리고 또 모든 반도체의 백본 역할을 하는 이제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 공급 가능한 글로벌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PU IP는 경쟁사 대비 최대 3.4배 높은 소비 전력 효율성을 갖고 있고 또 면적 효율성 부분에서도 이제 2.4배 정도 높은 그런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3천여 개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를 타겟으로 이제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AI 반도체 통합 IP 솔루션 시장의 이제 선점 극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추세적인 흐름인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 계속 그 기존까지 저항을 형성했었던 25,000원부터 26,000원까지 한번 이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매물대를 이제 이번 주 이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이제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처럼 본격적인 이제 신고가 랠리도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난주에 이제 23,000원, 22,000원 아래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24,000원 아래 한번 가격 조정을 준다면 이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후속주 개념인데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제조 중에서 이제 전공정 중에
노광공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버레이게 즉 장비를 주력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노광공정에서 중요한 수직 정렬도를 이제 제어하기 위한 이제 계측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리아 서킷트 그리고 또 퀄리타스 반도체와 더불어서 CXL 관련주로 최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신고가 랠리를 앞두고 있는 전고점 구간에서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 또 이 구간에서 이제 기간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8,000원부터 26,500원 정도를 이제 매직 구간으로 접근하시고 1차 32,500원부터 33,000원까지의 또 추세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허인은 대표님께서는 AI 반도체주를 집중 공략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분석과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로봇입니다. 자, 로봇 섹터 워낙 전망이 좋긴 하지만 이찬유 대표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유도 참 궁금하네요. 뭐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로봇주가 네. 이제 2개월 넘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긴 했는데 수급이 빠져나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추가 상승을 위한 지지적 테스트는 끝났다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 네. 이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허예남 대표님께서는 로봇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도 반도체 섹터 다음으로 포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로봇 섹터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그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아직 다음 종목들 그러니까 좀 충분한 2번 군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나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뭐 그리고 유진 로봇, 뭐 뉴로메카 중심으로 좀 매집은 충분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만 한번 받으면 네, 전체적인 로봇 섹터의 분위기도 한번 표출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로봇 섹터에 대한 이찬유 대표님이 핫 종목 들어볼 건데 앞 코너에서 안 알려주셨잖아요. 자, 과연 제2의 두산 로보틱스가 될 종목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큐렉소입니다. 의료 로봇 그리고 임플란트 무역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로봇주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기업도 많은데요. 큐렉소는 실적도 되는 기업입니다. 3분기에는 연구소 인력 충원과 본사 연구소 이제 이전 통합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 실적 적자가 좀 발생하기도 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지난해 영업이익인 11억 원을 이미 초과한 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좀 보게 되면은 역시 557억으로 지난해 연매출의 85.8%를 달성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작년부터 수술 로봇의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 대수가 크게 늘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미국 FDA 인허가 신청 후에 연내 승인까지 대견하면은 글로벌 무릎 관절 수술 시장 규모가 1위인 미국 수출도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 중기적 생명선으로 보고 있는 20주선 돌파가 나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F&B 시장에서 이제 푸드테크 자동화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로봇 키친 솔루션을 국내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위생협회의 인증을 취득을 해서요.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을 좀 열어놨고요. F&B의 로봇의 이제 매출 증가와 함께 대기업 자동화 공정용 로봇 매출까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올해 대비 내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로봇 특화 모터와 감속기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요. 대량 양산화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내재화에 따른 재료비 원가를 대폭 줄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 매출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차트상에서 이제 20주선 돌파가 막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로봇 섹터의 마지막 핵심주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찬유 대표의 종목 예,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조금 더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허 대표님한테 이찬유 대표님은 좋은 얘기만 하실 테니까 허 대표님한테 돌발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이찬유 대표님은 이제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큐렉소 언급을 해주셨고 히든 종목은 숨겨놓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 쭉 봤더니 그 AI 반도체 주가 흐름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게 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두루두루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뷰누라든가 이제 루니처럼 이제 인공지능 의류와도 이제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테마성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게 많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뭐 로봇이 갈 때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의류가 갈 때도 이제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세상으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승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또 본격적인 또 랠리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반도체와 로봇 생각해 보면 차후에 이게 두 개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요즘 보면 테슬라의 로봇도 보게 되면 그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네. 한다면 그 두 테마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